유튜브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깨비요. 두둥 두둥 제이지입니다. 두둥. 오늘은 네, 가면을 쓴 것 같은 스킨이죠. 네, 이거 전편에서 우리 피라미드 상황극을 했었을 때 쓴 그런 스킨인데, 오늘 제이지님과 함께할 컨텐츠는요, 바로 1.9.2에서 진행이 되는 몬맵이었더라 이게. 네, 바닥이 사라지는 그런 미니게임이래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플레이 해볼 겁니다. 이게 1초당 이제 그 바닥이 사라진다고 자기가 밟은 블록이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컨텐츠라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거를 좀 즐길 때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 그러면 철 다섯 개를 다 같이 공동 미션으로 캐가지고 오기 이런 식으로 누가 더 빨리 캐나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어때요? 재밌겠네. 그러면은 오늘 미션은 뭐가 좋을까? 금 캐기? 어때? 금 10개 캐기. 10개? 아, 5개. 10개 너무 많아. 5개. 그럼 5개 캐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인진이가 함께 할 겁니다. 자, 이거 클릭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 빨간색 클릭하세요, 님은. 네. 자, 준비 하나, 둘, 셋. 셋? 오케이. 뭐야. 2. 우와! 와우! 야, 뭐야, 시작하자마자 죽어. 이거 물로 떨어졌었어야 됐네. 그러네. 이거. 오케이, 살았다. 저 살았어요. 살았어요. 축하, 축하. 님 어디에요? 네, 저도 지금 바쁘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그렇게 많이는 안 사라지네. 잠깐만. 그렇게 많이는 안 사라지는데. 아, 잠깐. 이걸 내가 잔머리가 생각났다. 아, 야, 진짜 1초마다 사라지네, 이거. 야, 이거 올라갈 때 이거. 야, 이거 캐지도 않아질 것 같은데, 이거 캘 때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잔머리가 생각났어요. 안 돼, 나무 좀 캐자. 깨미님. 네. 이거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캐져. 아, 진짜요? 맞네! 아, 머리 좋다. 야, 잔머리네, 완전 진짜. 야, 똑똑했다.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깨지네. 아, 굴착기가 따름 없네, 이거. 좋아. 야, 똑똑했다. 그지? 근데 이거 좀 위험 부담성이 좀 큰데요? 네. 오케이. 이거 컨트롤이 필요한 그런 나무 계기. 아, 힘들어. 뭐야, 나 조각돌 세 개나 깼는데 돌곡을 안 만들었었네? 오케이, 돌곡 만들어주시고. 자, 야, 이거 뭔가 유용한데, 은근? 다 캐주고. 이거 조합 때 내가 안 캐도 되잖아. 그 위에 쓰면 되잖아. 얍. 좋네, 좋아. 이네. 아유, 이거 굴착기네. 아, 아저씨, 차자리 내려가 주세요. 안돼, 굴착기 갑니다. 두두두두두두. 오케이. 점프하면서 캐야 돼, 근데. 이거 아까 보니까 나 밑에 내려가 보니 철이 있던데. 아, 맞아. 그리고 캐질 때 있잖아요. 네. 그 뭐지? 금 녹이셔야 돼요. 아, 예. 당연하죠. 아이씨, 근데 이거 먹기가 너무 힘들다. 오케이. 내려가는 게 좀 힘든데, 많이? 네, 많이 힘든데요. 아, 잠시만, 이거 한번 내려가면은 큰일 났는데? 잠깐만, 이거 한번 내려가면 큰일 나잖아. 아, 이러다 베드락도 뚫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 에이, 설마. 아, 진짜 베드락 뚫릴 필인데, 이거? 점프하면서 캐야 돼, 이거. 너무 위험해.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네. 이거 와이 몇이야? 잠깐만. 아, 깜짝이야. 아, 베드락인 줄 알았잖아. 아, 왜. 야, 동구야! 저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나쁜 거죠. 아니, 동굴을 발견했으니까 일단. 아니, 근데 일찍 굴이라서 그 아래쪽 용암이 있어요. 큰일 났어요, 저.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일찍 굴 내려가야겠다. 안녕하세요. 편하네. 잠깐만. 아니, 저 꼼수 발견했습니다. 뭐죠? 아, 알려줄 순 없죠. 저도 좋은 거 아까 하나 알려줬잖아요. 그렇다고. 맨 입으로는 안 되지. 에이, 나무 하나 알려줬잖아, 내가. 나무 쉽게 캐는 거 알려줬는데. 뭐 그건 맞는 말인데, 알겠습니다. 꼼수가 뭐냐면 그 시프트 누르고 절벽 쪽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닥 안 뚫려요. 아, 진짜요? 예. 헐. 이거 하루 만들기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어디 팔고서? 힘들어. 아유, 이게 늙었어.
아, 아주 그냥 더 늙었어? 늙어서. 안 돼. 개비 여러분. 아이, 왜 그러나? 우리도 이제 다 늙은 것 같아. 다들 늙은 것 같아? 아, 우리는 나이가 몇 살이더라? 아, 몰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 그냥 이 아, 잠깐만. 허루 설치했는데 안 보여. 아, 나무로 하나 만들어야 되나? 아, 저 지금 철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 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네. 베드락까지 캐 지나가고 확인해 볼까요? 아이템 잃으시려고요? 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우, 저희 아까 좋은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괜히 무모한 짓 하지 마. 그냥 누군가는 한 명 오늘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베드락이 뚫려서 죽을 수 있다고. 뚫리네. 뚫려요? 뚫리네. 차차차차차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배달하기 들려? 왜 비웃는 거야? 아니 비웃기보다는 네. 조금 어이가 없어. 무분으로도 캐지지 않는 배드락이 너무 쉽게 뚫린다. 공격당하다니. 아, 근데 금이 어딨냐? 어? 저 금 아니야? 응? 벌써? 내가 먼저 금 먹겠는데 이거 동굴 찾아가지고 없다. 아이, 아, 제가 아, 이기겠네요. 부럽다. 제가 이기겠네요. 아, 너무 부럽네. 우리 지는 사람 벌칙 걸자. 지는 사람, 우리 지는 사람은 스킨, 다음 컨텐츠 스킨에 그 뭐지, 예, 좀 귀여운 컨셉으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아, 콧물 찔찔이.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이, 뭐가 수고가 많았다는 거야. 야, 이거 흑에서 무한생성인데? 와, 대박. 흑에서 무한생성. 이게 참 꿀인 건지 나쁜 건지. 나 너무 쫄려요. 네? 나 너무 쫄려요. 저도요. 오케이. 올랐다. 김모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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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가 이겼네 이거. 짠짠짠짠. 오케이, 일단은 물 속에서 횃불을 좀 만들어야겠어. 잠시만, 큰일 났다. 하나, 둘, 오케이, 저 총 다섯 개 다 캤습니다. 아, 자 이제 굽기만 하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죽으면은 꿀잼인데도 아, 안 죽겠다 다행이다. 아, 한번 죽어줘야지. 아, 안 돼요, 안 돼, 아, 안 돼요. 꿀잼 한번 보자. 아, 안 돼. 아, 제가 이겼네요. 감사합니다. 꼼수 주시고. 아, 우리 제인즈님의 스킨에 엄청나게 타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아, 다크플레이 마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뭐야. 아, 이분 중2병 오셨네. 자, 저 지금 현재 자 3개 캐스에 3개 녹였어요. 네, 왼손엔 흑염룡이 잠들어 있지. 아, 뭐야. 자, 간다! 그래서 왼손으로는 절대 마우스를 쓰지 않지. 아, 부서진다? 그래서 왼손으로 내가 마우스 쓰기 힘들지 않아요? 아, 일단 말이 안 되는데. 아, 근데 저는 쓰는데? 오케이! 끝! 제가 이겼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총 다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승자는 적개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1초 안에 1초에 한 번씩 사라지는 오늘 뭐 이렇게 한번 맵을 플레이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친구분들과 함께 이렇게 뭐 같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런 맵도 즐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제인즈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이외에도 재밌는 영상들 많으니까 한 번씩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
친구.